마약에 취한 채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미 마약 전과가 6차례나 있는 이 남성은 25km 이상을 환각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안현모 기자입니다. 차량 한 대가 다리에서 떨어질 듯 아찔하게 휘청거립니다. 주변을 달리던 다른 차들은 행여 사고가 날까봐 멀리 떨어져서 운행합니다. 이 차를 뒤따르던 운전자가 어제 오후 3시 8분쯤 이런 상황을 112에 신고했습니다. 지금 어느 정도 했는지 비틀거리고 지금 가고 있어요.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가 아닌 거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이 차의 운전자는 전신주 두 개를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 섰습니다. 운전자는 36살 신모 씨. 그런데 경찰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심 씨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. 나온데 보니까 눈이 탁 들어가고 막 형편없을 하더라고요. 아, 이거는 뭐 범죄보다 더 나구나. 경찰은 심 씨의 바지 주머니와 차량 내부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와 이미 사용한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. 심 씨는 점심을 먹은 뒤 양산톨게이트 인근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했습니다. 경부고속도로 양산톨게이트에서 심 씨의 차량이 멈춰선 부산 반여동까지 25km가 넘는 거리를 환각 상태로 달린 겁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심 씨는 지금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6차례나 처벌을 받았습니다. 경찰은 심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SBS 안현모입니다.